아시안게임에 국민들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복고 달성을 했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특이한 것은 협상 종목에 메달을 밟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동계 스포츠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 그 20대 초반에 선수들이 미래를 밝게 해주는 그런 전체적인 선수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동계 스포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의 어떤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에 대한 선수한테 동기부여를 주시는 좋은 대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아시안게임을 담당하면서 그게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역시 스포츠에 있어서는 스포츠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다변화된 종목들이 정말 대단한데, 앞서 종목에는 철장 종목에도 아마 그게 좋은 성적이 나려면 역시 지도자들의 그런 과학적인 훈련, 또 지도자들 전문적인 그런 훈련, 이렇게 효과되는 것이 이번에 그게 조업이 된 것이 설상 독일의 그런 지도자가 모아졌는데 전문가도 지도자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IOC 의원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설상 종목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내용을 줬을 거고, 이번에 그 카자흐스탄 갔는데 그 시설이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과 선수들이 얘기하는 것이 세계 최고의 시설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진행에 대한 그런 처음 국제에 대한 그 진행에 대한 효도가 좀 아쉬웠습니다만, 설상 종목에 대한 그런 시설은 아직도 좀 준비하는 것.